NC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웹젠에서 개발한 모바일 게임 R2M이 리니지M을 후자였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R2M 게임 내 UX, 콘텐츠, 시스템 등인데요. 먼저 캐릭터 선택 화면입니다. 가방이고요. 게임 메뉴입니다. 다음은 무게 시스템인데요. 리니지M에는 가방에 아이템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캐릭터 행동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 시스템은 현재 R2M에도 적용되어 있죠. 리니지M에는 아이나 선수의 축복이라는 시스템도 존재하는데 이 물약을 사용하면 경험치 획득량이나 아이템 획득 확률이 상승합니다. 마찬가지로 R2M에도 유피테라의 계약이라는 이름의 아이템이 존재하는데 비슷한 시스템입니다. 그동안 게임업계에선 표절 논란이 일어나도 딱히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R2M도 작년 8월에 출시됐을 때 리니지M을 베낀 것 같다는 의혹이 있었음에도 NC에서는 따로 대응을 하지 않았죠. 하지만 국내에 이와 같은 사례가 점점 많아지자 NC는 결국 IP를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NC소프트도 입장문을 통해 IP는 장기간 연구개발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기업의 핵심 자산이다. 게임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IP 보호와 관련된 환경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소송 제기 사실을 알려왔는데요. 다만 소송과 별개로 같은 게임업계인 웹젠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국내 게임업계에서도 저작권 보호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이포커스 곽동훈 기자였습니다.